아저씨 언니한테 손톱만큼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 내 입으로 꼭 전해줘야 돼요?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야. 너 우리 눈앞에서 꺼져. 우리 가정을 깨트릴 생각하지 마. 뭐라고요? 뭔가 착각하나 본데. 나 새롬 아빠랑 절대 이혼 안 해. 우리 새롬이한테 아빠란 존재 빼앗을 생각? 죽어도 없거든. 그래도 좋다면 박병기 안고서 평생 상간녀 타이틀 달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든가. 그렇게 인생 바닥치고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. 야, 하나정. 응, 아저씨. 우리 애기 어딨어? 오늘 나 외롭게 하고 혼자 놀러 간 거야? 미안, 아저씨. 대신 내일 내가 선물 줄게. 선물? 뭐? 알면서. 알았어. 우리 애기 못 말려. 아, 그럼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. 아저씨 I love you. 미안. 아저씨랑 통화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려서. 언니, 아저씨가 언니가 여자로 안 느껴진대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정리해요. 그게 그나마 아나운서 하나정 자존심은 지키는 거니까. 오늘 통화한 거 사진 증거들과 함께 꼭 백만석 회장한테 보내줄게. 네 아빠가 그걸 보면 뭐라 하실까? 아저씨 I love you. 내가 누구라는 거 까먹었으면 알려줄까? 박병기의 아내 하나정! 백강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여자.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기다려. 내가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복수해줄 테니까. 뭐라고요? 네가 저지른 짓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.